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칠하나 아빠입니다. 여러분 귤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이 커다란 나무 그릇을 귤 전용 그릇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그럼 같이 우칠하실까요? 아우셔.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나무 그릇인데요. 오칠 그릇이라고는 했는데 그냥 도장을 다 벗겨내고 새로 바르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짜 오칠이 아니라고 해도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나무 그릇을 손에 넣는 건 행운이겠죠? 그럼 그렇지. 여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자국이지? 갉아먹은 건가? 배가 고팠나? 상처가 깊지 않기 때문에 토해칠로 메워주겠습니다. 토해칠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하루면 잘 마릅니다. 평평하게 갈아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옷을 먹여주겠습니다. 570에는 상치를 올리기 전까지는 과정 사이사이에 생치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작품의 내구성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릇의 표면에 진옥구 흙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 생채를 먼저 바르고요. 그 위에 흙가루를 뿌려주면 됩니다. 이 다음 과정에서 그릇의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 토해칠을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흙을 뿌려서 까끌까끌한 표면을 만들어주면 토해칠을 바르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흙은 진옥호라고 굵은 흙을 사용합니다. 없으면 고운 흙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거친 흙이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배울 때는 뭐든지 다 헤라를 사용해서 발랐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붓으로 바르더라고요. 헤라로 바르는 것이 일정한 두께로 꼼꼼하게 발리기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붓으로 바른다고 해도 뭐 크게 영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릇은 표면에 교칠을 사용할 거라 굳이 토해칠층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교칠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단단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해칠로 베이스를 만들어주면 좀 더 견고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왕 만드시는 거 대물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칠에다 두부를 섞는다고 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새로 만든 기법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소 400년 전부터 사용했던 전통 기법입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두부에 수분이 빠질 동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같이 바람 좀 쐬고 올까요? 바람이 너무 센데? 두부의 양을 조절을 못하면 옷이 굉장히 뻑뻑해지기 때문에 처음 교칠을 접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코딱지만큼 섞었는데도 점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바르기도 쉽고 마를 때 울어버리는 현상도 없기 때문에 쾌적하게 마릅니다. 적당한 교칠의 점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작품 몇 개 해먹고 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잘 말랐습니다. 잘 마른 교칠의 표면은 조금 위험할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이 위에 귤과 어울리는 색을 올리겠습니다. 한 3번 정도 올리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작은 애랑 책을 보고 있으면 책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저한테 먹여주는 시늉을 합니다. 저는 또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 덕분에 전 세계에 못 먹어본 음식이 없습니다. 비록 맛은 모르지만요. 음식뿐만 아니라 기차도 먹어봤고 자전거, 돌멩이, 심지어는 사람도 먹어봤습니다. 아니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막내놈이 쪼르르 오더니 입에다 뭘 또 넣어줍니다. 맛있게 받아 먹었죠. 이게 뭐냐 물으니 막내놈이 하는 말이 콩가스. 덕지덕지 색이 발린 게 이게 뭔가 싶지요. 이 상태의 규칠은 다듬어지기 전에 원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보석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오칠 작업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영화배우 닉 놀테가 추상화로 등장하는 뉴욕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가 가지는 작업의 원동력은 분노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재결합을 시도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거기서 생긴 분노를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오칠 작업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해서 큰 분노를 고이고이 잘 안고 공방으로 들어와서 작품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면 이 차분하고 잔잔한 작업 때문에 도리어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집에 갈 때 운전대를 잡으면 또 달라지지. 완성했습니다. 예쁘죠? 그럼 같이 그릇 감상을 좀 해볼까요? 교칠과 새곳으로 귤의 싱그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릇을 한 입 깨물면 시큼달큼한 과즙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 앞니 두 개는 제물로 받쳐야 됩니다. 그릇 안쪽은 접칠로 마감을 했습니다. 밝은 교칠과 대조를 이루면서도 순수 오칠로 마감이 되어 있어 어떤 과일을 담아도 내 과일을 신선하고 맛있게 보관해 줄 것 같은 든든한 색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슬슬 귤 끝물인데 많이 드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칠이 함께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요건 맛있네.